네,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선보유국이고 이 가운데 60%인 2,100여 개가 전남에 몰려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전남섬을 명품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시작됐는데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에 알록달록 작은 집으로 유명한 그리스 산토린입니다. 동화 속 같은 풍경으로 연간 관광객 2,500만 명이 찾는 세계 최고의 관광섬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전남섬을 국제적인 관광섬으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我也去过非常多的海岛城市，那我觉得丽水是我现在参观过的最漂亮的岛屿了，真的是非常棒。 특히 산토리니처럼 국제적인 관광섬이나 중국인 전용 중국섬을 개발해 면세점과 카지노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섬 관광 활성화에 필수적인 접근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육지 도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로는 투자가 거의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항로도 도로라는 개념, 그러니까 육지 도로의 연장선으로 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수시는 2026년 국제 섬 박람회를 개최해 전남섬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낙후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는 전남섬이 정책적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